캐르세틴은 몇 가지 과일, 채소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산화, 항종양,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몇몇 암에 대해서 예방 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항상 이 채널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르세틴은 엘더베리, 양파 이런 데 많이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항산화제이면서 항종양 활성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관심이 큰게 이제 항종양 활성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뭐 이렇게 판단이 드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물론 구독이 무료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을 제가 올릴 때마다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캐르세틴에 대한 일일 권장 섭취량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처럼 자주 접하는 식품이 캐르세틴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될 것입니다. 캐르세틴이 많이 함유된 주요 식품 재료 이것들을 소개를 하면요. 양파, 브로콜리, 케일 이런 것들 하고요.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사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캐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류의 한 종류로 폴리페놀 계열입니다. 페놀은 이런 분자예요. 폴리페놀은 이런 페놀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른쪽에 캐르세틴에서는 페놀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분자 구조를 가지면 폴리페놀이라 합니다. 천연 화합물로 폴리페놀은 항산화제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은요, 체내에서 생성된 반응성이 큰 산소종은 자연으로도 생기는데 이것을 활성산소, 이렇게 해서 ROS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것들이 과하면 염증과 세포 파괴를 일으키기 때문에 항산화제가 활성산소와 먼저 반응하여 활성산소 농도를 낮추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캐르세틴이 어떻게 암을 억제하는지 원리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캐르세틴은 많은 채소와 과일에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저용량의 캐르세틴은 암세포에 대해 G1 S 단계에서 세포 주기 정지 이것으로 이어지거든요. 세포 주기는 앞 영상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 위에 카드를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르세틴은 암세포의 세포 잠밀사, 에팝토시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을 유발해서 항암 효능을 보입니다. 그림은 에팝토시스 요거를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나라 한림대 의대 성심병원에서 2017년 2월에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3중 음성 유방암 세포의 경우 세포 사멸 에팝토시스와 세포 주기 정지를 유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Oncology Reports지에 실린 2017년 8월 논문에서는 매우 다양한 암 세포주의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마우스를 이용한 생체 내 실험에서도 종양 부피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캐르세틴의 항암 특성, 이것을 인정하는 실험이네요.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면 세포와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 캐르세틴이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니까 손상된 DNA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따라서 캐르세틴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평소 고르게 섭취하면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겠군요. 캐르세틴은 물에는 잘안 녹고 공기 접촉에 민감합니다. 또한 빛은 캐르세틴 생성을 자극하거든요. 나무 꼭대기에 있는 사과가 직사광선을 받지 않은 사과보다 캐르세틴이 더 많겠습니다. 캐르세틴은 심장 건강, 뇌 건강뿐만 아니라 항암 활성도 있으니까 캐르세틴이 많은 식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르세틴에 대한 일일 권장 섭취량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처럼 자주 접하는 식품이 케르세틴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될 것입니다. 케르세틴이 많이 함유된 주요 식품 재료 이것들을 소개를 하면요. 양파, 브로콜리, 케일 이런 것들 하고요.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사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파, 양파에는 다 케르세틴이 있지만 자색 양파에 케르세틴이 더 많죠. 케르세틴 낭비를 줄이려면 양파 껍질을 가능한 한 적게 벗기는 게 좋겠습니다. 케일, 케일은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유명하죠. 케르세틴 외에도 비타민 A, 비타민 C, 섬유소 같은 것들이 많죠. 케르세틴이 많은 식품 중 세 번째로 방울토마토가 있습니다. 모든 토마토들의 케르세틴이 있지만 방울토마토가 제일 좋습니다. 브로콜리, 이 브로콜리는 케르세틴과 함께 비타민 C,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능력을 보이는 플라보노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항산화 슈퍼스타죠. 자, 그래서 케르세틴 외에도 레드와인에 있는 유명한 항산화제인 레스베라트롤을 포함해 17가지 다른 파이토케미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과, 사과는 4가지 다른 파이토케미칼을 포함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는 게 케르세틴을 잘 섭취하는 길이겠죠. 케르세틴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일과 채소 6가지를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모두 익숙한 것들이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평소 좋은 식재료를 통해 골고루 섭취하는 것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을 관리하면 그러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이 있죠.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해 좋은 의견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란이나 아니면은 커뮤니티 이런 데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